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삐끗하면 무너지기 마련인데 여지껏 삐끗하지 않고 움직임을 다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일단 어느 정도 느끼기는 느껴서 크립 콜로니를 건설을 해놨는데 디팔러의 다크섬이 또 언제 펴지느냐. 예. 그리고 디팔러가 목숨을 부지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방어할 수 있나 보죠. 이번에도 급이 다릅니다. 예, 자, 양쪽 세비급. 예, 양쪽 모두를 방어해야 됩니다. 네, 김민철 양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요. 디팔러 따라와야죠, 디팔러. 자, 드라스를 더 쪼끔 터지. 야, 경출. 야, 근데 이 전태영 선수도 공격을 진짜 까다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런 동안도 분명히 전태영 선수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드라스 또 옵니다. 배틀까지 놓치고 하면서 대량 보면 드랍십이라서 여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면 이후의 싸움에서는 전태영 선수가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예, 디팔러 지금은 점사에서 잡았고요. 이게 지금은 7시!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그 공격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까다로워요. 예, 정말 까다롭죠. 자, 7시라도 갑니다. 네. 자, 3중 공격을 막아봐라는 건데요. 야, 어제부터 진짜 네. 혼자 다이아드 1, 2, 3편 다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드론 사이에 벌어우. 그렇죠. 네. 여기 막았고, 여기 막았고, 본진, 예. 본진 그런데. 자승진은 얼마나 또 여기 안쪽에 있는 병력을 깔끔하게 밀어내느냐인데요. 예, 근데 본진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리게 되면은, 지금 전태영 선수의 멀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네, 시간이 더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태영 선수는 말씀드렸죠.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센터에 나옵니다. 예, 센터에 나오면서 배스로 이레디 걸고, 드랍십으로 다시 퍼 올려가지고, 7시 본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 여기는 이 엉글 사이 요리들이 빠져나가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망정부터 아닌데 자, 이 병력으로 시간을 끌면서 자, 이제 로코, 디팔로 자, 닥섬 무한히 풀려갑니다. 무한히 자, 지우개까지 지금은 본진 안쪽에 그 드론이 붙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 넣고 디파일러 생산하는 것도 되게 좀 그 거기에 지금은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스쿼지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드론을 이거 커널 타다가 죽고요. 역킬이죠, 배슬. 공격력이냐 수비력이냐 예. 이 싸움에서 지금은 그 공격력이 약간 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정명훈이란 창은 못 뚫었거든요. 네. 예. 자, 전태영이란 창은 뚫을지 대대적으로서 예.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정신없네요. 완전히 지금 난타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태영 선수가 본진 안쪽에서 시간 잘 끌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 성공했다 싶은 이런 시점, 디파노가 딱 뜬 시점에 3 드랍십이 한 군데로 뭉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로 퍼져서 떨어진 이 3개 드랍이 2등을 보네요. 예, 와, 실패했다면은 악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멋지게 성공하면서 주력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다가 추가 확장까지도 자, 완벽히 성공을 하는 전태영이 되어버렸죠. 자, 공격의 선택권이 태연하게 있습니다. 태연하게. 예, 그리고 배스를 지금 잡아주지도 못 탄 상태에서 병력은 계속 본진을 위협하고 있고 포커스라는 중심을 빨리 잡아야 울타가 뜨면서 상황 반전이 되거든요. 이번에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할 줄 알았더니 오른쪽으로 싹 털어요. 뒤 미나필 뒤쪽 스쿼지 뒤늦게 나갑니다. 떨고 왔는데 네. 야, 진짜 지금 몇 대 때리고 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 공격이 멈추진 않아요. 파이어맨. 이야, 예. 공격도 공격이지만 취할 건 다 취해가면서 예. 이제 미친 듯이 끊어집니다. 전태영 선수의 유닛들이. 미친 선수도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예, 다 맞고 있죠. 이게 뭐 결국 그 어느 정도 데미지를 심각하게 입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젖어요 지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란의 멀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막았다 싶으면은 또 시간을 오래 끌 수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 자체도 약간 너무 멀어요. 몇 업이죠 지금 현재 머린들이? 네, 럭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럭커 다 죽었어요. 3일업. 7시 위험해요 지금. 7시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지워도 되고요. 스쿼드 진봉자 아니고 미나필 귀! 위험한데요! 이거 7시 위험해요. 디팔러가 없거든요. 배스를 얼마나 그 빠르게 구워놓으냐. 근데 병력이 나오면서 지우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포가스를 먹어. 이게 지금 한꺼번에 빨리 탈출을 했는데 지금 이러는 와중에서도 이게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격 다음에는 또 다음 수 이렇게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한 시간 자체를 주지 않다 보니까 포켓스는 포켓스인데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포켓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테란 살판 나온 거죠. 예, 이게 진짜 웬 난리입니까. 커널 타고 드론이 다 도망갔다가 다시 붙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태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격을 여러 개 한 군데로 완벽하게 끝내는 공격을 좀 해줄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도 이거는 좀 급이 예, 아프죠. 아까 제 좀 까다로웠던 그 공격 그대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아직까지는 유닛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공간이 지금 확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위치예요. 예. 일부러 넓게 넓게 지금 움직이면서 최대한 시간 끌고 그 다음에 아 11시 쪽 돌아감과 동시에 뭐 마인도 지금 매수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보이는데 이것도 지우개 지울 수 있어요. 예, 공격하다가 지금 잊어버렸을 뿐이지 지우개 들어갈 겁니다. 저기는 7시 지워요. 또 도망가면 또 피난길에 나서고 있어요. 예, 커널 타고 지금 피난길 이제 플레이그도 아,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일 텐데 플레이그 쓸만한 이런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피라는 겁니다. 예. 와 이게 무슨 몇 번 예, 그런 순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네. 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로를 개발해주면서 아, 좀 안전하게 드론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이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어제만큼 힘들고 어제보다 약간 더 힘듭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명훈 선수가 센터를 장악하면서 멀티 두 개만 먹었는데 지금 멀티 세 개째 먹고 있거든요. 이 인라인을 다다다닥 다 가져가고 있는 전태형 선수입니다. 네. 야, 오히려 그 자원 TC가 이 테란이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야, 그 역시 무섭긴 무서웠단 말이에요. 앞마당에서의 압박과 함께 본진에 떨어지는 그 3 드랍십. 이거 한 번 아니라 두 번 말이죠. 자, 근데 진짜 눈물겹게 진짜 훌륭하게 막고 있거든요. 네. 이거 웬만큼 집중 못했으면 3 드랍십 두 번째 들어왔을 때나 첫 3 드랍십 들어왔을 때 무너질 가능성도 사실 있었어요. 아니, 그렇죠? 그 전에 테란의 전진에 병력 싹 잡히면서 그 전에 포커스를 먹지 못하고 고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버텨낸 것은 좋으나 문제는 아무리 지금 아래쪽에서 포커스를 지켜도 위쪽에 테란에게 멀티를 내주면은 예, 간단 그렇죠. 싸움을 하면은 테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이 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저글링을 아까 2시 쪽에 파병시켰고 이제는 11시 쪽에 파병시키거든요. 예. 조금씩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시 또 왔고요. 7시는 또 지금 계속 그 상대방이 들쑤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공격! 이제 공격입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서라도 상대방의 테란의 멀티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지만 그렇죠. 이것도 지금 힘에 막히잖아요. 다크스 아유 예. 야, 이 전력을 좀 전개할 만한 시간 자체를 주지 3명. 못하는 상황에서 전태양 선수는 자신이 그 대량으로 가져가는 그 자원들을 좀 소모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강력한 조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번 네. 돌아갑니다. 네, 뭐 다크손 플레이그 뿌리려고 지금은 싸우는 건데요. 지금 탱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플레이그 맞기 전에 또 뒤쪽으로 살짝 빼면서 예, 다크손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그 모습도 보였었죠. 이렇게 병력을 진짜 한 번에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개씩 움직이면서 정작 힘은 모으고 있어요. 지금 탱크. 자, 진짜 다채로 입체적인 공격하고 있는 3D 공격하고 있는 모습의 전태양 선수입니다. 예, 또 이런 견제가 그냥 테란 입장에서는 자원도 많이 먹고 하니까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게 입장에서는 드랍십 한 기가 정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승강장입니다. 근데 뭐 여기 쪽에서 계속 자 그걸 또 다크소울 치면서 막아내고 있는 김미철 선수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다크소울 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테라는 더 강성해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으면서 유리해지면은 모를까 막으면서 유리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김민철 선수가 아직까지 고민이 많고 여기 지금 탱크 한 부대 쌓이면은 이쪽 밀어낼래야 밀어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테란의 보급을 끌어야 되는데 네. 보급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김민철 선수도 그러는 와중에 수비하는 이런 그 공간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드랍십에 더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앞쪽으로 힘을 모아서 나왔을 때 밀어내기가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곧 온단 말이에요. 곧! 예, 예, 탱크가 거의 뭐 한 부대 가까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저그의 최종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울트라가 없는 상황에서 시즈 모드가 되어 있는 탱크들을 제거하기가 아무리 트라일로와 닥스물 뿌린다 하더라도 야 오늘 족족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민철 선수는 동시다발적으로 멀티를 흔들면서 어쨌든 지금은 활로를 지금 풀어야 됩니다. 플레이그 닥스서 이런 거 이제 꾸준하게 써가면서 머리 숫자 줄여내고 그러니까 테란의 밸런스를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탱크만 예. 남게끔. 진짜 수준 높은데요. 네. 그 참과 방패 대결입니다. 진정한 참과 방패 대결. 예. 드랍십 잡아내고 그다음에 옷가스 먹고 울트라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이런 그림까지 김민철 선수가 만들어야 되고 오른쪽 잘 뚫었네요. 자, 7시 다시 기술 잡고 있는 전태영 선수가 쫓고 있는 모습에서 거지 그리고 탱크를 더 모으는 게 아니라 탱크 이 상태에서 그냥 더 힘 보기 전에 끝내려고 왔거든요. 이거 끝내려고 온 겁니다. 자, 예. 게다가 조브니티를 먼저 확보하는 상태로 시즈 모드가 되면. 이거 건네내기 힘든데요. 자, 엮고 이거 하나 때린다고 해서 지금 테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때려야 됩니다. 이거를 안 때리면 더 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서 이쪽에 신경 쓰게끔 만들고 그동안에 시간 그 벌어서
다크소원과 플레이그, 저글링 다수로 이 탱크라인을 밀어내야 됩니다. 지금 예 머린매드의 밸런스가 그러니까 발리병력과 탱크의 어떤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이거 막아내면은 정말 이거 막아내면 대단한 거지. 네. 야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도 대단하고 아, 뒤 소수병력 활용해주면서 네, 좀 그렇게 주는 건 좋은데 자 플레이그 모든 템플라가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데 공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울트라 나왔습니다. 울트라 나왔어요. 오히려 방업 자 오히려 자, 이게 어디 디팔러만 있으면 갖다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저글링 서포트하고 이게 지금 보조하는 병력들 탱크를 보조하는 병력들 많지 않게끔 드랍스 넘어들어옵니까? 예. 자 이건 뭐 드랍십은 그냥 드랍십보다도 탱크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힘 다 모았거든요. 자 컬을 타고 자, 예. 왔어요. 대란의 주력이 합쳐지기 전에 주력 합쳐지기 전에 합쳐서 네. 들어야 되는데 합쳐서 자, 왔죠. 둘, 셋, 뜁니다. 자, 체력 적은 탱크부터 말이죠. 자, 나서 이 탱크를 커내는 다크소 안쪽에 예. 다크소 다리 그 놓기는 잘했는데 예. 탱크 화력에서 무너지면 추가 병력이 옵니다. 탱크 화력에 무너지기 전에 자, 저 오른쪽에 이거는 지금 플레이가 맞다라고 탱크이기 때문에 버로우면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다. 원샷이 킬 가는 건 로콘데요. 아, 울트라스 케이번. 아, 울트라스 케이번. 두 군데를 치는데 어떻게 막습니다. 아, 어떻게 막아요. 예. 힘도 최종력이가 필요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힘도 센데 손도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막다가 결국 무너지는 상황이고 커널 깨지면은 여기 못 막거든요. 예, 자 막다가 희망이 생기려면은 테란의 확장을 말려줘야 되는 건데 11시도 확장이 너무 모자라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저 탱크라인을 밀어내지 못하고 이쪽에다가 다크소음 진짜 피 터지게 쓰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테란에 말씀해주셨죠. 테란의 멀티는 계속 들어갑니다. 테란 멀티는 계속 탱크라인은 더 확충됐어요. 자 27분 01초 확장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예, 예 막아낸 이 정도까지 진짜 막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대단한데 울트라스도 K번 깨지면서 네, 저기 깨졌어요. K번 깨지면서 울트라 생산이 한순간 아, 줄어들었다라는 거 비와 주의 드랍. 와 김희선 도착. 그 모이게 드랍. 자 그는 체력 적은 테크라도 제거해주겠다인데 웃기는 잡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큼의 물량이 충원된다는 거죠. 위쪽에서 내려와요, 또 내려오고 저쪽에서 또 내려오고 뭐 그냥 멀티 하나는 들게끔 만들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병력이 계속 오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요. 그래도 김민철 해철이 터지고 드랍까지 개발해갖고 드랍으로 그냥 그거를 막고 진짜 이기려는 의지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전태양이 맵을 장악했고 결국 전태양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전태양이 이기는 게임인데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런 시도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자신의 역할이 바로 세 번째 세터 허리 역할인데 네. 나만 이기면 3대 0이면 내가 지면 2대로 취급돼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예. 팀의 분위기를 이런 경기를 보고 이런 경기를 벤치에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팀워크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플레이어까지 뿌리고 진짜 눈물 이렇게 막고 있는 전태양 선수의 공격력은 진짜 태양의 제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테란의 아주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린 이런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김민철 선수를 불복시킨 거는 그건 사실이고 전태양이 이긴 경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김민철 선수가 보여주는 이 수비하는 경기도 보여주는 신사는 바가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분명 하도 여기저기 많이 많다 보니까 이건 기권을 하더라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보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의지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철의 이거 반응 뭐 이런 거 보세요. 김민철의 수비가 담긴 의미는 그렇다면은 일단은 반대로 전태영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이 정도 수비력 가진 선수면은 대충 찔렀을 때 오히려 경기력에서 말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맵에서 당했었던 뼈 아픈 패배를 다시 한번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수비하겠다라는 마음을 오히려 더 늘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해철이 한 폈어요 또! 예, 예. 저 위쪽에 또 해철이 펴서 계속 그쪽 라인을 맡아서 야 뒤에서 또 덮치고 있지만 이 테란의 자원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숟가락을 높게 만들어 한 명으로 못하게 한게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자원주시가 돼야만 이 중앙에 있는 머린메딕들이라도 좀 끊어주겠는데 야 아무리 울트라라 하더라도 잘 먹고 잘 나온 머린메딕들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네요. 진짜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천태형의 공격력이 남들은 어제 어제 정명훈 선수와 더불어서 아니 맵에 어떤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더 제제
두어 선수 모두에게 진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봅니다. 아, 김민철 선수가 결국 이기지 못했다는 거에 좌절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한 경기가 패배로 장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팀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는 충분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네. 이기려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지 않는 선수가 없겠어요. 뭐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태영 선수의 이 날카로운 공격 예전보다 훨씬